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막내인 태민 씨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 태민이는 누구누구 형이 땡땡할 때 솔직히 형 같지 않고 좀 우스워 보인다. 형이 형 같지 않고 만만해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예상되는 답이 있는 분은 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 원. 이거 되게 어렵다. 나태민이는 누구가 누구 형이 누구 형이 뭐뭐 할 때 솔직히 형 같지 않고 좀 우스워 보인다. 잠깐만 이거 밑에 작가님께서 예시를 하나 적어놨는데 너무 네. 웃겨가지고 한 번만 읽어주세요. 네,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나태민이는 종현 형이 걸그룹을 밝힐 때 솔직히 형 같지 않고 우스워 보인다. 왜요? 종현 형이 걸그룹을 밝힐 때. 이거 어떠한 증거가 있어서 내놓은 예시입니까? 저희한테 아니 그 순전히 그 우리 작가분의 어떤 예시군요. 네. 그럼요 예시뿐이에요. 예. 종현 씨 네. 걸그룹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걸. 맞아요. 걸그룹 아니죠. 걸. 걸. 다행이네요. 걸이어서 걸. 아니요. 네, 그러게요. 걸. 네. 좋아요. 정답을 막 외쳐주세요. 막 외쳐주세요. 나 태민은 누구누구 형이 땡땡할 때 솔직히 형 같지 않고 좀 웃어 보인다. 네. 정답을 맞추시는 분은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저 진짜요? 제가 맞출까요? 아, 태민 씨한테. 네, 알겠습니다. 아예요. 종현 씨, 종현 씨. 아, 나 태민이는 민호 형이 심하게 진지할 때 솔직히 형 같지 않고. 태민 씨, 정답이에요? 네,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정답이 아니야. 아, 그럴 때도 있대요. 멋있는데 유지하시기를. 자, 우리 뭘까요? 어렵죠. 네, 어려워. 태민 씨가 힌트를 좀 힌트 누군지만 힌트 누군지만 힌트를 한번 주죠. 동갑인 사람이요, 민호 형과. 민호씨와 동갑인 사람이요. 나 알아요. 자, 아, 저 키시. 네, 나 태민이는 키 형이 잔소리할 때 솔직히 형 같지 않고 좀 무서워 보인다. 키 형이 잔소리할 때 과연 땡. 아, 키고이면 뭐가 있어? 나 태민이는 키 형이 걸그룹 춤출 때 솔직히 형 같지 않고 좀 무서워 보인다. 비슷해 비슷해. 비슷했어요. 근데 그거 하려는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야 왜 웃어? 한 번만 더 들어보고 정답 발표할게.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우리 씨 뭐인 것 같아요? 떠오르지 않아요. 자 키 형이 땡땡할 때 땡땡할 때 뭐야? 걸그룹 춤출 때랑 좀 비슷해요. 비슷한 거. 이거 하면 굉장히 이거 있어 보이죠? 비슷해, 비슷해. 온이 형은 몰라요. 태민이 약간 정답 말해줘, 빨리. 정답을 모르겠어요. 정답 아무도 못 맞췄고요. 우리 네. 태민 씨가 정답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나 태민이는? 궁금하다. 네. 나 태민이, 네. 저는 태민, 아, 뭐라 나 태민이 하면 주세요. 나 태민이는? 나 태민이는? 전화할 때? 키 형이 애교할 때 솔직히 형 같지 않고 좀 무서워. 애교. 애교 부리지. 야, 내가 언제 애교를 부렸어? 저는 애교 안 부립니다. 막, 귀여운 말투를 많이 해요, 차 안에서. 굉장히 하이톤으로. 어떻게 하는데요? 키씨 어떻게 하는데요? 보여주세요. 아, 들려주세요, 키씨. 왜 몰라요? 얘, 어떻게, 뭐,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냥냥하네요, 이러니까. 아, 있어요. 아, 있네요, 있네요. 있잖아요. 100%입니다. 어떤 거예요? 배가 고프잖아요. 네. 배가 고프죠? 민호 형이 어떤 날은 제가 배가 고프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짜증이 난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을 하면 내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면서 짜증이 안 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귀엽게 하자. 그래서 민호야 너 배고파 이렇게. 태민 씨 생각하세요. 태민 씨 무서워 보이네. 무서워 보이네. 원래 귀엽잖아. 태민이 아니야 피곤해.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아, 나 알겠다. 아 태민. 아 태민 군. 저 나는 아니에요. 나 온유 나 온유는. 어 휴가 갔을 때 슈퍼주니어 리더인 슈퍼주니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알 것 같습니다. 뭔가 알 것 같습니다. 난 알아요. 한번 가죠. 형 제가 사실 목소리는 네. 별로 안 비슷한데 표정이랑 네. 모션이 비슷해요. 우리 종현 씨 좀 클로즈업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사실 며칠 전에 또 휘성 선배님의 콘서트를 갔다 왔습니다. 아, 네. 아, 느낀 게 있어요. 봤다 뭘 봤습니다. 됐다. 다 다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죠. 종현이 좋다 그래 종현이 좋다. 지금 보라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오. 내가 달린 길은 랍 들어왔다 부산경이 내 길은 온통 닷 별수 없는 함정의 마음 갑 마치 늪처럼 용기를 삼켜 점점 만져가줘 가려줘 가는 얼굴에 다 감춰줘 내 고집을 돌린 채 새벽에 가봐 어플에 베이스 양구 사인은 이게
이게 결혼까지 생각 결혼까지 생각했어 뮤직비디오에서 My name is Real Slow 이러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거든요. 자기 이름이 Real Slow라고 네. 편집부자도 Real Slow라고 써서 밑에 깔아주고 싶을 정도로 그 아, 네. 정도로 저는 메이크업 비우는 줄 알았어요. 노조영찬인 줄 알았어요. 백화점 가서 어느 쪽으로 가세요? 많은 느낌. 근데 정말로 네. 네. 이게 저는 마이클 잭슨인 줄 알았어요. 코치로 갔다가 야구 코치 같아요. 자 이거 시키면 중에서 한번 문을 열어봤는데 네. 한번 쭉쭉 한번 그 신청 온 것들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정현 씨께서 태민이가 불러주는 동요를 들으면 누나 이 아픈 게 싹 사라질 것 같아요. 태민아 부탁이에요. 이 아픈 거 괴로워요. 동요 깔끔하고 제일 좋아하는 동요라든지 네. 뭐 있을까요? 아기 염소 알아요? 아기 염소? 아기 염소가 자라나는 꿈이 뭐라고요 오류 씨? 뭐 그 하세요 자신 있게 뭐였어요? 뭐였어요? 아기 염소 잔뜩 찝은 얼굴이요? 겁먹은 얼굴로 겁먹은 얼굴로 엄마 찾아 음매 아빠 찾아 그만하세요. 네. 네. 아 울상 짓네요. 네. 울상을 짓다가 그렇습니다. 예. 아 좋아요. 자 3086님 네 언니 오빠 구성지게 네. 트로트 한 소절 아 구성지게 구성져야 됩니다. 트로트 어떤 거 있죠? 네. 트로트 뭐 무조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네. 아니, 그 트로트 버전을 불러주시면 안 돼요? 트로트는? 뭐든! 무슨 노래든? 아, 동요를 방금 불렀던 거를. 아, 동요요? 뭐. 감사합니다. 태민 씨 막내로서 형들에게 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 지금 이 시간에 아, 속 시원하게. 네, 속 시원하게 형들 좀 무서웠어요. 뭐야? 네. 뭐야? 뭐야? 갑자기 뭐야? 저희 아무 없어요. 아, 너무 오늘 재밌었고요. 네, 네. 네, 형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노래 갑자기. 해도 돼요. 빨리 네. 하라고 듣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네, 계속, 이런 분위기.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달렸으면 좋겠어요. 네.